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보시는지 공개를 해 주시죠. 네, 오늘 시장에서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가 강합니다. 네, 그중에서 2차 전지 쪽에 또 하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, 미래 나노텍이 주가가 보니까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상황들이었고요. 일단 이 회사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썩 어떤 앞이 밝다고 보긴 힘듭니다. 대표적으로 IT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과 함께 어떤 소재와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, 대표적으로 필름이라든가 그리고 필터, 뭐 터치 패널 이런 쪽인데, 아무래도 IT 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쪽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앞으로 2차 전지 쪽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싶어서 이쪽을 강화하는 현상들이 지금 트렌드와 딱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중에 하나 리튬과 관련된 쪽의 사업들이 부각받고 있는데, 리튬 가격 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종속회사가 미래 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하는 쪽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또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된 쪽의 소재 업체 한국 메탈 실리콘에 대해서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. 그런 쪽도 보게 되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2차 전지에 진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확대된 기대감들이 가장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봤었을 때,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챙기려고 볼 텐데,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직 영업이익이 120억대, 그러자 올해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, 그보다는 지금 시총이 6천억대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은 좀 갈 수 있는 영역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성과로 가시화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당화될 수가 있겠죠. 그 부분이 조금 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 빼고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미래 나노텍을 김민수 대표님 보고 계시고,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세요? 네, 일단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왜냐하면 시장이 좀 흉흉하죠. 뭐 미국 좀 파월이 좀 파월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이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 2% 정도 갭다운이 나왔다가 일단은 거의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결국 삼성전자의 힘도 상당히 컸다.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,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 600억 이상 삼성전자를 순매수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조금,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된 하락, 약간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에 따른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. 거기다가 인텔 그 차세대 서버칩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한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들,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수급, 이런 것들이 시장 삼성전자의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삼성전자를 선정을 해봤습니다.